안녕하세요. 공구 읽어주는 남자 공구남자입니다. 목공 작업을 처음 시작해 보셨을 때 사포 작업을 처음 해 보셨을 텐데요. 이 사포 작업을 손으로 직접 하시다 보면 손이 굉장히 아프고 손에 피로감이 굉장히 쌓여서 즐겁지 못할 거예요. 그러다 보면 샌더라는 거를 좀 더 알아보실 텐데요. 그래서 이번 리뷰는 디월트 DWE6423 샌더 모델을 리뷰해 볼까 합니다. 이 제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특장점들이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할게요. 디월트 DWE6423 샌더의 구성품을 먼저 소개해드리면 굉장히 간단한 구성품으로 되어 있습니다. 우선 샌더 본체가 들어가 있고요. 이 샌더에 적용할 수 있는 시야 샌딩페이퍼 80방이 한 장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 본체에 보시면 뒤쪽에 집진포를 장착할 수 있는데요. 이 더스트 컬렉션이 들어가 있어서 이 제품을 장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집진포가 있습니다.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. 이 제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. DWE6423 모델 같은 경우에 특징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요. 우선 유선 제품입니다. 유선 제품이라서 전압이 안정적으로 공급이 돼서 수월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제품이고요. 우선 밑에 쪽부터 살펴보면 샌더는 원형 타입의 오비탈 샌더입니다. 정확하게 말하면 랜덤 오비탈 샌더인데요.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패드에 벨크로 타입이라서 샌딩 페이퍼를 구멍에 맞춰서 붙여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. 작업을 하시다가 샌딩 페이퍼를 교체를 해주실 때는 떼서 다시 새로운 샌딩 페이퍼로 결합해서 사용을 하시는 제품이고요. 이 상단에 보시면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눌러서 킬 수가 있고 바로 손잡이 상단에 스위치가 있어서 껐다 켰다 편리하게 작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.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속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요. 이쪽에 측면에 보시면 속도 조절 다이얼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 이 속도 조절 다이얼이 있으면 저속에서도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 고속에서도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데 너무 저속일 때에는 샌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으니까요. 보통은 거친 방수에서 작업을 하실 때에는 3에서 4 정도의 세팅을 하시고 거친 방수로 작업을 하시고요. 사포가 고와지면 고와질수록 고속에서 작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. 이 고속으로 작업을 하셨을 때 이 샌더 같은 경우에는 더 고운 면을 작업자에게 제공을 해줄 수 있는 제품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샌딩 작업을 하시다 보면 분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되죠. 이 분진들을 한 곳에 모아주는 더스트 컬렉션 시스템이 있는데요. 이 뒤쪽에 이 집진 주머니를 꽂고 돌려서 세팅을 해주시면 이 분진들이 많이 날아가지 않고 이 주머니에 들어가게 됩니다. 이 주머니가 꽉 차면 분리를 해서 쓰레기통에 털어서 버려주시고요. 다시 결합을 해서 깨끗한 환경에서 작업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. 이 DWE6423 제품에 대해서 조금 더 특별한 특징들이 있는데요.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. DWE6423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안에 스피드 리미터 벨트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. 이 스피드 리미터 벨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샌더는 회전을 하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작동을 시키면 회전을 하게 되고 이 회전을 멈추는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벨트인데요.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지금 1단에서 사용했을 때 켰다가 껐을 때 회전하는 거가 몇 초 안에 멈추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. 제가 다이얼을 고속 6단에 세팅을 해놓고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켰다 껐을 때 이 패드가 언제 멈추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어서요. 먼저 보여드릴게요. 고속 6단에서도 작동이 되다가 껐을 때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 패드의 움직임이 멈추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작업을 했을 때
작업을 하다가 전원을 껐을 때 이 패드가 계속 움직이고 있다면 바로 작업물에 내려놓지를 못하게 됩니다. 회전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작업물에 내려놓으면 작업물에 기스가 나고 상처가 날 수가 있어서요. 이 작동을 하다가 꺼서 빠르게 패드가 멈추면 제가 놓고 다른 업무들을 볼 수가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. 그래서 스피드 리미터 벨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. 이 스피드 리미터 벨트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요. 이 랜덤 오비탈 샌더 같은 경우에는 이 패드가 원형으로 움직이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. 한번 보세요. 이렇게 원형으로 움직이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. 이 패드가 회전하지 않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이 패드가 회전하지 않으면 이 표면이 샌딩이 될 때 고르게 되지가 않을 수가 있는데요. 스피드 리미터 벨트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지금 작업물이 표면에 닿지 않을 때에는 그냥 원형으로만 돌게끔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. 이게 작업물에 닿았을 때에는 이 패드가 원형으로 회전을 하게 되는데요. 이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이 스피드 리미터 벨트가 있기 때문에 지금 표면에 작업물이 닿지 않았을 때 원형으로만 회전을 하는 거를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. 한번 보세요. 제가 이쪽에 왼쪽 측면에 표시를 해놨습니다. 이제 원형으로만 회전을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. 보시게 되면 패드가 원형으로만 이제 움직여서 이 표시해 놓은 부분이 돌지 않았죠. 근데 이제 표면에 작업물이 닿았을 때 왼쪽에 있던 스티커가 어디로 움직이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작업물이 샌딩 패드 표면에 닿았을 때 지금 제가 표시를 해놓은 게 아까는 왼쪽 측면에 있었으면 지금은 상단에 위치한 걸 보실 수가 있고요. 이 표면에 닿았을 때 제가 표시한 부분이 회전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를 보실 수 있어서 아셨을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작업물이 없을 때 원형으로만 회전을 하고 실제로 작업물이 닿았을 때 이 패드가 원형으로 회전을 하면서 이 패드 전체적인 축이 또 타원형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더 고른 면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제품입니다. 이번에는 디월트 DWE6423 모델 샌더를 살펴봤는데요. 이 샌더 작업을 오래 하다 보면 손에 굉장히 많은 피로감이 가고요. 실제로 오래 하다 보면 손목도 아프실 때가 있을 거예요. 그런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진동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. 또한 이 샌더로 오랜 시간 작업을 할 때 피로감이 생기기 때문에 이 디자인 역시도 무시를 하면 안 되는데요.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인체공학적인 손잡이 디자인이 접목이 되어 있어서 실제로 한 손으로 잡고 작업할 때 또는 두 손으로 잡고 작업을 할 때 감싸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인체공학적인 디자인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번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.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.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